채운 쪽은 비우고 비운 쪽은 채운다. 우주 질서는 채워지면 비워진다. 그래야 비워지면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.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산다. 자본주의 국가는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 가질 수가 있다. 우리는 가지기만을 강조한다면 우주의 질서에 위반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가지기만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는 또 비운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. 비운다는 것과 가지는 것과 비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우리는 여기서 나눈다는 것이 있다. 채운 쪽은 비운다는 것은 채운 쪽은 나눈다고 비운 쪽은 나눠줌으로써 채운다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매우 잘하고 똑똑한다고 해서 다 가진다고 하면 매우 잘하고 똑똑한 것이 우주에겐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. 내가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에 뭐 대기업을 일으키고 그랬을 경우에 계속 가진 쪽만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 우주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우주에는 채우는 쪽은 비운 게 참이고 비운 쪽에 채우는 게 참입니다. 채우는 쪽에 계속 채우는 것은 우주는 참이 아닙니다. 또 비운 쪽이 계속 비우는 것은 우주의 참이 아니거든요. 우리는 그 가지는 자가 다 가져버린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그 살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능력인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능력인지를 모르겠으나 그러나 모두 각자 태어난 모두에게는 이 우주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가진 자는 채우기가 쉬울 것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채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는 사람은 채우기가 쉬우니까 많이 비워서 비워주고 다시 말하면 이웃과 함께하고 이 시대에 같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또 능력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운 쪽도 채워줘야 됩니다. 우리는 우러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사악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,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우러운 영혼은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사랑하는 것이고 사악한 영혼은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고 욕심은 더 많이 가지겠다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우주는 자기 혼자 편하게 하는 것도 더 많이 가지겠다 하는 것도 우주는 용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다?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 많이 번 돈을 더 많이 갖게 계속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주라는 질서는 많이 벌었을 당시에 그 역할이 많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. 가진 후에 비워주지 않고 그 가진 걸 또 채우려 한다고 하면 그건 우주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이 가진 후에 또 가지려 할 때 또 가지게 우주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. 가진 사람 또 가지려고 투자해서 망합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의 질서는 뭔가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. 많이 가진 걸 더 가진다는 건 욕심이죠. 욕심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더 많이 가진 것을 더 편하게 해서 가로챈 것? 그것 또한 우주는 용납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한 순화적인 참의 과정은 내가 가졌을 때, 내가 채웠을 때 또 비우고, 또 비운 곳에 또 채워지고, 또 비운 쪽은 채워진단 말이 있잖아요. 그게 나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,
채운 쪽은 비우는데 채우진 쪽이 나고 이웃이 비운 쪽이기 때문에 채운 쪽 내가 이웃이 비운 쪽을 채워주는 거잖아요. 이게 정의죠. 이게 우러온 영혼이에요.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. 내가 있는 걸 채운 걸 비웠잖아요. 그럼 내가 비워졌잖아요. 내가 있는 걸 채운 걸 비웠으니까 그럼 비워졌잖아요. 그럼 또 채워진다 이거죠.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. 자본주의고 돈이 우선주의라 하니까 돈을 한두 급에 가질 수 있다? 이게 아닙니다. 그리고 우주는 한도 끝도 가질 수 있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 채워진 쪽은 비워야 돼요.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좀 가졌다 하면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내가 하는 사업이 일정이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. 또 하나 여기서 발생하는 비우는 자의 이익은 가진 자가 나누면, 이 나누는 사람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, 또그 나누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깨닫고 또 성장해서 또그 사람이 채워줄 때 비운 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세상은 서로가 함께 돕고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. 결국은 each time is others, help others and doing real of others.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주의 질서고 우주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지속적인 것입니다.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거나 또 가진 것을 누가 갈취해 가거나 이건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본 사람은 결국 우주는 우주 밖으로 추방합니다. 우주의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우주 안에서 시끄럽지 않게 우주가 원하는 것은 사일런스 앤 클리어입니다. 우주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우주라는 공간이 뭐죠?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새도 울고 뭐죠? 정말 우리 이세 살기 좋은 천국이 우주지. 그 우주의 질서를 가로질러서 우주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욕심과 사악한 영혼은 우주는 철저히 막아냅니다. 단한 번의 욕심, 우연의 욕심으로서 가졌다 하더라도 그 욕심마저 우주는 가려냅니다. 우연히 그 사악한 영혼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주는 절대적으로 그 사악한 영혼을 막아냅니다. 채우는 쪽은 비우고 비운 쪽은 채웁니다. 우주 질서는 채워주면 비워지고 그래야 비워지면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